보디빌더 출신 54만 유튜버 박승현이 선을 넘은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맡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박승현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무물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이날 그는 성적 취향과 여자를 볼 때 중요시하는 신체 부위, 좋아하는 성관계 행위 등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. 그는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? 라는 한 네티즌의 질문을 받고 생리냄새 미침이라고 대답한 것이죠.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이 생리냄새 발언은 논란될 수도, 지우는 게 나을 듯, 형 오래 보고 싶다 라고 지적하자 박승현은 개인 취향이 왜 논란이 되냐? 난 생리냄새를 좋아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여기에 박승현은 생리냄새가 왜 좋냐? 라는 질문에는 야하잖아, 나만 맡을 수 있고 라는 답변을 남겨 충격을 줬죠. 이후 해당 무물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11일 FM코리아, 개드립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박승현은 과거 보디빌더로 활동했고 2018년 약투 운동을 진행해 유명해진 인물인데요. 현재는 구독자 5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박승현TV를 운영 중입니다. 꽤 규모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해당 발언을 접한 네티즌은 갑자기 날아가고 싶었나? 이건 좀 선 넘은 듯, 제발로 심연에 들어가고 있네 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. 일부 네티즌들은 해킹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추가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을 하자 해킹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자기 취향이라는데 뭐라 할 이유가 있냐? 라고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해 박승현은 발언에 대해 해명과 사죄를 드린다고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해당 영상에서도 생리냄새를 좋아하는 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. 해당 발언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